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청소년에게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대해 알리라는 미션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줄 친구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평이에요. 대한민국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안녕하세요. 마이린TV의 마이린입니다. 아직 마이린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해당되는 답을 말해주세요. 유엔은 세계 각지의 필요한 곳에 군인, 경찰, 그리고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 유엔 평화유지 요원들이 하는 일을 모두입니다. 아, 네, 골라주세요. 모두. 1번, 분쟁 지역의 정전 감시, 치안 유지, 선거 지원 등 국가 재건을 돕는다. 2번, 아동, 여성, 민간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3번, 국가,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한다. 야, 셋 다 되게 중요한 건데 저의 답은 바로 1번, 2번, 3번 모두입니다. 맞나요? 혹시 왜 셋 다 골랐을까요? 네, 셋 다 국제연합이 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골랐는데 모두 답일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네, 셋 다 정답입니다. 아, 진짜. 아주 어려웠는데 잘 골라줬는데요. 유엔 평화유지 요원은 세계 곳곳에서 파란색 베레모나 전투모를 착용하고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도 세계 곳곳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가 아닌 부대를 골라주세요. 1번 동명부대, 2번 혼비부대, 3번 어벤져스. 세 복이 모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대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왜 3번을 골랐을까요? 네, 3번은 왠지 제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왠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대는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와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있는데요. 동명부대는 레바논 티르에서 감시정찰 등의 활동을 통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돕고 있는 부대이고요. 우리나라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파병을 이어가고 있는 부대입니다. 다음 한빛부대는 사평이가 한번 소개해 줄까요? 다음은 우리 국군이 하는 평화유지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남수단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한빛부대를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우리 한빛부대는 이렇게 남수단의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대민 의료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현지 방역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 전쟁 이후에 국토도 황폐화되고 이제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한빛부대가 여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뿌듯해지네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깜짝 게스트가 우리 평화유지 요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제 안타깝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오시지 못하셔서 화상통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병지에서 대민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네, 저는 동명부대 작전대대의 작전 팀장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레바논에 유입되는 불법 무기나 테러 의심 세력에 대해서 정찰,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또한 동명부대 주둔지의 경계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어 교실이나 태권도 교실, 의료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민군 작전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레바논이 엄청 멀리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으로부터. 그러면 그곳으로 파병을 가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파병을 가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파병을 가시게 되는 계기도 궁금합니다. 먼저 파병은 군인으로서 정말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대원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파병을 가겠다고 저희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처음에 만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둘째도 태어났었고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만류를 했었는데 제게 지금 마주한 상황과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잘 이야기해주니까 또 이내 잘 이해해주고 오히려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전에 해외에서 평화유지요원 활동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작전을 나가게 되면 기동전차를 나갈 때 이제 동네의 꼬마 아이들이 저희 차량을 보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손으로 하트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엄지척을 하면서 따라오곤 했는데 그때 가슴 깊이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린이 키워드를 하나씩 고르면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요. 이거를 뽑아보겠습니다. 어? 의제는 무슨 뜻이죠? 의제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기술, 그리고 의료, 훈련, 자산, 그리고 여성과 경찰 6대 기여 공약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번 장관회의는 이제 기술과 의료 역량 강화라는 대주제를 통해서 UN이 구상하고 있는 평화유지 관련 주요 4개 의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또 뽑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우리 군은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UN 현장 임무단에 접목한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한빛 부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오늘 평화유지 활동과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소감을 말해줄래요? 이 UN이 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과 평화유지 요원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